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그 준비를 하고 나서 이게 인사하면 안 카메라가 켜졌는데 그럼 준비를 미리 해야지. 카메라가 켜기 전에. 그 잠깐의 그 찰나의 시간에 너무 갑자기 시작을 한다.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뻘짓이라니. 자, 오늘은 드디어 SNS의 1인자 세차용품기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국내산 더클래스의 그래핀 코팅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촬영 당일에는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는데 이게 뭐 경화 시간이랑 뭐 경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일단 미리 제품을 더클래스에서 제공받아서 저희가 하던 대로 늘 솔직한 리뷰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더클래스 이 그래핀 이 제니스라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한번 했는데 서버 이름과 같다. 테니스 말고 제니스. 클럽도 있지 않았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작업할 때 쓸 이런 스펀지하고 수유리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에 이거 말고는 없어. 가격은 일단 49,000원. 49,000원. 49,000원에 출시된 예정입니다. 우선은 차량 상태가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간만에 오늘 따뜻한 날씨인데 아주 이거를 고창이 났어 그냥. 아, 뭐? 무슨 말을 해도 엉망진창이다 이거지. 그렇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 작업을 끝내 볼게요. 우선은 뭐 폴리싱까지 사실 일반인이 할 수 없으니까 저 그래핀이 올라가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모두 다 일단은 처리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보자고. 오늘 해야 될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길고 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프리워시랑 카샴푸지, 그 다음에 페인트 클렌저, 철분 제거까지 전부 다 끝내놨고. 처음에 더러울 때 검은색 차인 줄 알았는데. 검은색 차인 줄 알았어. 100개 넣으니까 파란색 차였네. 파란색이야, 이거. 아, 일단 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동봉대에 있던 이 스웨이드에 레버에서 5번 정도 털 나더라고요. 이 제품을 발라주신 다음에 그냥 쭉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저쪽 반판은 동기가 저 다른 어플 이용해서 작업할 거니까 저는 이 반판만 뭐 작업을 해볼게요. 이게 냄새가 나네요. 그치? 무슨 냄새인지 알겠어? 진짜 암모니아 냄새 느낌이 그런데? 냄새가 좋진 않아. 되게 안 좋네요. 마스크 끼고 하시는 게 낫겠다, 이거는 진짜. 지금 단 5번 정도 털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금방 날아가긴 하네요. 이게 맨 처음이라 아마 스펀지가 먹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여유 있게 좀 해본 다음에 다시 작업을. 아, 이제 좀 발리는 티가 나네. 아, 이제 보이네.
그래, 발림성은 좋아 보이는데? 쭉쭉 펴라지긴 해. 뭐가 막힘 없이, 걸리는 느낌 없이 그냥 쭉쭉 발리긴 해. 우선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게 저 제니스가 용량이 30mm밖에 안 돼요. 30mm. 우선은 K7 이 차량이 뭐 중대형 차량이죠, 아마? 그러니까 요게 한 통이 다 발라보고서 얼만큼 남는지 저희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게요. 이게 유분기가 좀 뜬다고 해요. 이게 좀 기다리다 보면 그 기름기가 뜨는 게 육안으로 보여가지고 그때 작업을, 버핑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 더 클래스에서 이렇게 버핑할 때 쓰라고 이렇게 타월들을 하나씩 주는데, 요거는 제품을 구입하면은 그냥 서비스로 한 장씩 준다고 합니다. 국산인가? 우선은 타월 재질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먼지가 안 날리네. 마감 처리 확실했네. 우선은 기름때가 살짝 뜨고 있어가지고 한번 버핑을 바로 해볼게요. 버핑은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어지긴 잘 없어지는데 잘 안 보입니다. 문제는 어디인지도 모르겠지. 이쪽에 있다, 이쪽에. 거기요. 각도 따라 확실히 더 클래스 그래픽이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좀 있긴 있네요. 이거는 야외에서 잠깐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실내 게러지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좀 남았죠. 그리고 일단 동봉된 타월로 걷어내는데 잘 걷어내셔요? 지금 이 차량이 좀 스월이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이 반반 보면은 색감은 카메라로 잘 나오나요? 되게 짙게 잘 올려줘요. 지금 이 나머지 하얀 색깔들이 좀 돌빵이라 좀 가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기는 한데 우선은 색감 차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 1분에서 3분 정도 기다리는 이유는 이 그래핀을 발라두고 이 그래핀이 도장면 속으로 침투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그래핀이 침투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걷어내면은 이거는 효과가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항상 1분에서 3분 정도는 기다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답니다. 1에서 3분을 무조건 기다려주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 뒤에 보니까 또 그래핀 산화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핀이라는 소재 자체가 자동차에 발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SR유트하고 그래핀, 산화물하고 섞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림은 좋아요. 발림은 근데 문제는 확실히 두 번째 작업 때도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저 어디까지 작업도 안 보여요? 그치, 옆에서 더 안 보이죠. 지금 동규가 작업을 하고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안 보여.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좀 더 발라볼까? 그냥 좀 팍팍 발라볼까? 한 판만 한 번 더 한 판을 그냥 다시 발라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흥건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주룩주룩 떨어뜨려서 이거 가지고 작업성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냥 발라만 볼게요. 네. 이게 권장 방법이 이 반판식 작업을 하라고 했잖아. 이게 그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혹여라도 실수로 이렇게 막 잔사라도 남을까봐. 반판씩 하라고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한번 하면서 1차 버핑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버핑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새 타월로 이제 한 바퀴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여기 임서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여기 임서 이렇게 딱 하고. 좀 그런 느낌의 코팅제는 있습니다, 이게 역시 느낌이. 그리고 이게 그 사용상 주의사항을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작업을 해놓고 24시간 뒤에 다음날 확인을 했어. 장사가 있었네 하면은, 저 제품을 조금 묻혀가지고 닦으면은 그 잔사는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고. 완전 경화되기 전에는 일단은 해결이 되긴 하나 봐요. 뜨는 게 보이긴 보여요. 이 약간 후라이팬 기름 한번 쓰신 다음에 그대로 내비면 하얗게 뜨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하얗게 뜹니다. 어,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그 눈에 잘 보이는 정도의 하얀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뭔가 딱 그 스쳐 지나간 자리에서 허옇게 얼룩졌네 라는 느낌으로 뜨는 느낌은 있어요, 지금. 한번 닦아내 보겠습니다. 아. 어떻게요? 팔다리 머핑 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세요. 팔 달린 걸 하면 좀 뻑뻑해가지고. 아, 네. 놀거든요, 타월이? 오케이, 오케이. 그만해요. 그만해. 뒤처리하기 힘들어져요. 이게 작업을 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하얀 색깔 차량들 있잖아. 어. 흰색 차량들. 그런 차이 하면은 작업이. 어, 그치. 작업이 더 아니, 힘들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다, 진짜. 작업을 해두면은 이 광도는 바로 올라오는데, 이 슬립감하고 그 발수력은 이게 경화가 될수록 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아, 우선은 슬립감은 굉장히 좋아요. 카드를 던져볼까? 미야씨. 슬립감 좋습니다. 야, 물 묻으면 또 안 날아가는데, 그거? 아, 반대쪽으로 해야지. 슬립 던져보세요. 잡아야지, 이 양반아. 어, 우선 슬립감은 어, 굉장히 어, 거의 아이고야. 좋아요. 뭘 막 긁었는데 이렇게 반 나눠서 여기 작업해 볼게요. 과연 이 소리 좀 감춰지는지.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모든 그래핀들이 좀 발라놓고 나면은 좀 소리 도드라지게 되게 보인다, 더 클래스 건 어떠냐 했더니, 아, 최대한 감출 수 있을 만큼 색감을 진하게 올려서 그게 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연 그럴지. 우선은 스월은 약품에 가려졌고, 여기서 일단 한번 기다려볼게요. 이게 야, 지금 아니, 깜짝아. 모르겠어. 진짜 그냥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뭐가 발려있는지 안 발려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야, 씨, 그러네. 신기하네. 한 3분 정도 지났으니까 바로 버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어려워서 어렵다고라기보다는 보기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지? 안 보여서? 어, 안 보여서. 닦이는 건 잘 닦이는데. 어, 닦이는 건 문제 없어. 근데 그러니까, 진짜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지. 문제지. 근데 아, 진짜 근데 색감은 아, 되게 잘 어울려. 이건 마음에 들어. 광도는 진짜 인정해. 아까 여기에 이제 동그란 소울 자국이 있었는데 한번 닦아볼게요. 스월이 어느 정도 감춰졌어요? 진짜 조금? 보이나요? 이게 완전히 이게 당연히 지워질 수는 없지만 일단 색감 때문에 조금 더 안 보이는 게 티는 나요. 한 가지 제가 문의했던 것 중 하나, 완전 면도 장면일 때 글레이즈 바르고서 그래핀 바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글레이즈의 유분기 때문에 점착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아, 내 차량은 좀 소울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핀을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 글레이즈 올리고 그 다음 관리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폴리싱을 했다 하시면 글레이즈가 필요 없겠지만 딱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선은 마저 작업을 다 해본 다음에 한 번 더 저희가 작업성이 어떤지 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업을 합시다. 지금 저희가 모든 부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뭐 도장면, 유리, 휠 어디든 다 사용이 가능한 이런 제품이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장면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에도 한번 발라보려고 해요. 하이그루시를 방금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장면 정도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아, 딱 여기만 발라보자고.
맞아, 위에 루프 해주세요. 아, 예. 저는 이만. 네. 저 버핑 줘라. 아, 그쵸? 네. 저 하고 좀 이따 오셔야 하시라고요. 자, 좀 이따 오셔야 된다고. 아, 예, 알았다고요. 말투가 그... 자, 하이그루시 색상 한번 닦아볼게요. 확실히 수월이 살짝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색감은 굉장히 진해져요. 하이그로시가 많은 차주분들한테는 발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모든 작업이 전부 다 끝났어요. 위에 루프까지. 색감이 진짜 이거 도클래스 좀 물건 내는 것 같긴 해요. 진짜 광도 하나 올려주는 거는 진짜 슬리핑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까지만 해도 터틀이 슬릭감이랑 응? 광도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응.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광도는 1위. 대신에 그만한 지랄 맞은 작업성을 갖고 있다. 아, 진짜 너무... 펌핑된 거 보이시나요? 제니스라는 제품이 일단은 지속기간 최대 2년이라고는 해요. 근데 맨 처음 초보자분들이 바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잔사를 그래도 빛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이 보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보자분들은 아니면 세차를 조금 더 아는 분들, 적어도 새알람 구독 돼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하면 믿고 맡기셔도 될 정도? 그렇지. 이상한 키울러 가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제니스를 사용한다 하시면은 정말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넉넉한 시간대에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 K7을 이 전부 다 작업을 해놨는데도 지금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전체 3분의 1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 카니발도 되겠는데요? 발림은 좋아요. 응, 발림은 좋지. 발림이 좋아서 양을 난 좀 많이 썼다 생각하니까 아, 의외네요. 나도 좀 생각보다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 쓰고 나니까 별로 안 썼어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타월의 중요성이에요. 버클리스에서 제공한 타월 좋긴 좋은데 저거보단 좀 더 밀착력이 좋은 그런 타월이 필요할 것 같아요. 털 없는 그런 타월들. 발림도 타월, 털 있는 타월들 말고 털 최대한 없는 타월로 잘 닦아주시는 게 잘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이 경화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최대한 비나 눈을 맞지 않는 게 가장 이 경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날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날짜가 아이고야. 아니, 뭐야. 아, 켜졌네. 1월 14. 자, 오늘 날짜부터 앞으로 일주일을 저희가 경화를 해보면서 지켜볼 건데, 우선은 이 제품이 진짜 비싼 유리막 코팅제를 왜 이렇게 따라 넣으면 그게 굳어버리잖아요. 정말 유리막 층이 생기잖아요. 이 제품이 그렇다고 해요. 근데 하필, 일주일 기다리는 와중에 일단은 비나 눈 예보가 한번 있긴 있습니다. 아, 아마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한번 맞은 채로 이 다음 영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몇 초 뒤에 저희가 일주일 뒤 영상이 나갈 텐데 그때 촬영 도장면이 아마 뭐가 많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오염 저항력도 그렇고 세정 능력도 그렇고 셀프 클리닝 그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제니스 위에 블랙 그래핀 에디션까지 한번 같이 발라볼게요. 그렇게 두 개를 발라주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콜라보레이션으로 뭐?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이 일주일의 경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지금보다 더 좋은 슬릭감과 이 발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일주일 뒤에 슬릭감은 얼만큼 나 더 좋아졌을지 발수는 또 얼만큼 이쁘게 나올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 날짜 인증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오늘의 날짜는 아, 일주일이 지났나요? 정확히 일주일.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차 상태가 차주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워낙 그 주행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일단 이번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을 한번 맞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뭐 그래핀 바른 차량인지 솔직히 뭐 여기다 식용유 바른 차량인지 뭐 지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오염이 심해 지금. 우선은 그래핀 코팅제를 발라놨으니까 물을 뿌려봐서 얼마나 셀프 클리닝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물을 한번 써봅시다. 바로 뿌려보자고. 오케이. 자, 우선은 그냥 프리워시 없이 물만 뿌려봤을 때는 우선 비딩이 잘 생기긴 생깁니다. 근데 확실히 도장면에 지금 오염 물질이 좀 많다는 거는 좀 느껴져요. 지금 옆에 하단, 옆쪽 하단 같은 경우에 비딩이 굉장히 예쁘다고. 거의 뭐 깨진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우선은 프리워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워시를 다 하고 깨끗한 도장면일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시 하고 오겠습니다. 우선은 알칼리성 프리워시제를 펌웨스에 넣어서 분사를 했는데도 도장면에 못 달라붙습니다 지금. 달라붙지를 못해 그냥 바로 내려가 지금. 제니스 약품 자체가 내화학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만 봐도 좀 느껴지긴 해요. 이 제품은 확실히 방어성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딩이 정말 촘촘한 비딩은 아니거든요. 완전 이게 그냥 발수형이지 초발수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 알지. 비딩 각도도 생각보다 큰데 이쁘긴 이쁩니다. 그리고 물 튕겨내는 능력이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은 드라인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확실히 슬립감은 살아있습니다. 느껴져. 그렇지. 근데
1에서 10점 점수를 주라 그러면은 한 6점?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엄청 좋지 않단 말이야. 이걸 좋다. 슬립감이 이거 너무 좋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슬립감이 있다. 그렇지,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색감을 진하게 올려주긴 올려주는데 이게 스월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스월은 저 애초에 좀 작업을 해놨었어야 돼. 광도가 아주 블링블링할 정도는 아니고 이 색감 본연의 색감을 쭉 끌어올려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더클래스에서 그래핀 코팅제를 만들었으니 더클래스에서 나온 그래픽 관리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 더 빨라 봐야지. 과연 이 두 개를 조합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뿌려볼게요. 자, 아유, 엄마 카메라로 가면 어떻게? 자, 하세요. 이게 뭐죠 이게? 아, 여기요. 아, 예. 양은 넉넉합니다. 네, 잘 펴바르면 되지 이건. 바로 약간 글로스해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색감이 좀 블링블링해지는 느낌은 바로 있어요. 그때 루미너스랑 이 더클래스 블랙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그랬거든요. 얘가 조금 더 이제 화사한 느낌을 좀 잘 전해주고 그때 당시 이제 루미너스 같은 게 좀 더 색감이 짙게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두 개 조합을 봤을 때는 괜찮아요. 제니스는 좀 무거운 어두운 광을 쭉 끌어올려줬다면 블랙스는 좀 더 밝게 광을 빛내주네요. 느낌은 확실히 확 다르긴 다릅니다. 맞아. 이거 블랙 제품 나왔을 때 광부스터까지 같이 판매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잘 올려주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한. 일단 그래. 일단 이 제니스하고 블랙 조합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찰떡궁합인 거지. 그리고 슬립감은 확실히 조금 더 올라오는데 이게 슬립감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뭐 있네 이런 수준이라. 큰 기대를 안 하시고 만지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고 기대감이 크신 분들한테는 있네 이런 수준이고 이게 뭐지 싶은 그 정도의 느낌 중간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번에는 저희가 저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때는 잔사가 좀 많이 남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니스 위에 한 번 더 레이어링으로 발라주니까 그렇게 어려운 감은 없습니다. 조합이 이게 진짜 잘 맞아서 궁합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게 그러겠지. 내가 내 제품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겠다. 하긴 그렇지. 그래요. 옆면에서도 작업을 해볼게요. 옆면도 작업을 해볼게요. 자, 둘, 셋. 깜짝아. 왜 옆에 계세요? 도장면인 줄 알았잖아. 도장? 내가 차인 줄 알았다고? 작업성 하는 거 보여드리세요. 작업성. 네. 근데 이게 진짜 조합이 거울 효과가 생겨요 이게 지금, 그지? 이게 조합이 잘 맞는다고 진짜 잔사가 안 남아? 안 남아 진짜로. 원래 작업성이 이렇게 좋은 코팅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근데 진짜 두 개 조합으로 봤을 때는 괜찮네요. 지금 진짜 괜찮네 이거. 지금 작업성 굉장히 쉬워지네. 트렁크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카메라가 두 대니까 이게 또 부담스럽네. 어딜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여기 넌 거기 보고 있어. 트렁크 쪽을 세 번 정도 써볼게. 좀 많이? 제가 닦을까요? 제가 닦을게요. 뭐 그래요. 닦아보고 싶다 봐. 네? 닦고 싶으신가 봐. 자, 이렇게 한번. 근데 거의 사라졌어 지금. 자, 뒤집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작업성 진짜 쉬워졌다 갑자기. 사람마다 작업성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가 어떻게 난 그게 항상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이해가 안 돼? 우선은 작업성은 제니스 위에 올렸을 때는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확실히 좀 블링블링한 감이 많이 살아납니다. 광도도 거의 카메라로 좀 잘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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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여기나요? 어디에요? 누구예요? 저기요?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저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자, 블랙까지 전부 다 작업 끝내놨고 확실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립감이 좀 더 좋아지고 리플렉션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좀 더 화사해지고 화사한 광을 보여준다. 이 제품 경험 시간 몇 시간이죠? 이 제품 24시간 하루가 있어야 하루 정도? 또 하루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바로 한번 물을 뿌려볼게요. 지금 이미 근데 밑에 베이스가 좀 잘 깔려있으니까 그래도 이쁜 비딩 나오지 않을까? 그치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해보면서 물을 한번 쏴볼게요.
lost? Did we do all that we can? Could we change the way this ends? Paint it over. Don't wanna let go, don't wanna let go.이게 더 클래스의 완전체 같아요. 와, 시팅력 더 빨라져서 확실히 튕겨내는 느낌이 더 달라졌습니다. 오. 하이브리드 코트, 그 다음 블렛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이게 더 클래스에서 뭔가 제 생각에 더 클래스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발수력과 이 퍼포먼스의 거의 한계점에 닿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진짜 이 정도면 딱인데요? 뭐 더 얘기할 게 없어. 이건 수출각입니다. 수출각 진짜. 아, 이거 두 개의 조합은 내가 보기에 해외 그 디테일러들이 봐도 박수 칠만 할 정도야. 아, 진짜 완벽한 조합이야. 아, 그러니까 슬립감 있지. 그리고 뭐 광도도 어두운 광과 아크릴광 있지. 비딩도 이쁘지. 슈팅력도 좋지. 방어성도 좋지. 그래, 방어성도 좋지. 진짜 밸런스가 정말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조합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뭐 좋습니다, 뭐합니다, 매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이건 추천할 만해. 진짜 이 두 가지 조합은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 이거 이런 면에서 별론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없을 것 같거든요. 퍼포먼스 상에서는. 근데 작업성은 세차를 처음 하시거나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팅기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좀 아는 분들이 해야 돼. 아, 맞아. 게다가 이 폴리싱을 안 한 이 차량 도장면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제품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더 클래스가. 차주가 도장면 관리도 안 하고 뭐 셀피 세차도 안 하는 차주인데 폴리싱 없는 도장면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죠. 많이 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더 클래스가 좀 물건을 만든 것 같아. 잘 만들었다. 이거 수출각이네요. 진짜 더 클래스. 아. 자, 국내 그래핀 코팅제들이 확실히 지금 뭐 아직까지 1세대라고 봐야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제 생각엔 이게 기준점이 될 것 같아. 내 느낌도 그래. 더 클래스보다 좋으면 좋은 거, 더 클래스보다 나쁘면 안 좋은 거,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준점이 잡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제 곧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핀 코팅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국산 먼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TAC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더클래스, 그 다음 루미너스,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제 그래핀 코팅제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빨리 리뷰를 준비해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구경하시다가 이거다 싶으면 그거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클릭 한번 하시고 그냥 감상하시다가 이 제품이다 하시면은 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 그래픽 코팅 촬영하기 참 힘들어. 이게 한번 촬영하는데 무슨 거의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하기 싫어? 아,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좀 힘들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는 새하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두 개의 조합에 이제 광도를 또, 야간 광도는 또 굉장히 이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광도 촬영해서 이번 영상, 광도 영상이 두 개가 나가는 걸로. 아, 기대된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코팅제나 혹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광도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도 안녕. Standing there we were
talking gloves started on the 4th of July. We had all the fire, but oh, we had no money, and oh, it was a glorious time. Images, they were flashing outside, and I can see the glint in your eyes. We had all the fire, but oh, we had no money, and oh, it was a glorious time. We were free, with the feelings that were new, and times you never end.